안양 1번가의 한 주점입니다. 문을 굳게 닫은 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20일 오전 기준으로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안양으로 번진 겁니다. 여기 안에 전부 다 안양 인간들 나가요. 일단 안에 전부 다 하고 수속 다 하고 그리고 열려있는 데는 다 수속하고. 안양과 군포, 수원과 안성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6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5월 3일과 4일, 14일과 15일, 17일과 18일 같은 시간대에 안양 1번가 작구와 음식점을 방문한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쿠아의 흡연실을 갔다 오신 분들은 꼭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안양발 집단 감염으로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뉴스 이재문입니다.